안녕하세요. 뚝쌤입니다. 듣기와 말하기를 한 방에 끝내는 생생단어 시간입니다. 준비가 됐으면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죠. 일단 배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한번 들으시면서 딕테이션, 즉 받아쓰기를 해보세요. 종이가 없으면 굳이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단 듣고 마음속으로 어떤 문장인가 짐작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어의 뜻은 뭐고 파생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면 listen and repeat, 듣고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음도 익히고 여러분의 것으로 문장을 체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As the job losses mount, a growing number of unemployed workers are shunning traditional industries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in the so-called green sector, careers fueled by an increasing demand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jobs. 이제 문장과 빈칸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죠. As the job losses mount, a growing number of unemployed workers are shunning traditional industries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in the so-called green sector, careers fueled by an increasing demand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jobs. 답을 맞춰볼게요. 들으면서 채워넣겠습니다. As the job losses mount, a growing number of unemployed workers are shunning traditional industries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in the so-called green sector, careers fueled by an increasing demand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jobs.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job losses mount, job은 일자리란 뜻이고 loss 하게 되면 감소, 손실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job losses 하게 되면 일자리의 감소죠. 감소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닐 테니까 losses 해가지고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mount 하게 되면 동사로 증가되다 아니면 산이나 계단, 왕위 같은 거에 오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사의 뜻으로 증가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As job losses mount, 일자리의 감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직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growing number of unemployed workers, a growing number 하게 되면 증가하는 수지요. 그래서 뒤에 있는 of까지 합쳐가지고 a growing number of a라고 하게 되면 수가 증가하는 a라는 뜻입니다. Unemployed workers, unemployed 실직한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unemployed workers 하게 되면 실직한 근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employ 하게 되면 동사로 고용하다는 뜻이죠. 거기에다 ed를 붙여가지고 employed 하게 되면 과거 분사형으로 고용이 된 이란 뜻을 가지겠죠. employed 아주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특히 경제 얘기를 할 때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다 보니 사전을 찾아보면 아예 형용사로 고용이 된, 취직한 상태에 있는 이라고 나오죠. employed 에다가 un을 붙이게 되면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unemployed 가 실직한 이란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명사형도 많이 쓰는데 employ 동사에다가 ment 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employment 하게 되면 고용이란 뜻입니다. 고용의 반대말은 실업이죠. 그래서 employment의 반대말인 unemployment 하게 되면 실업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unemployment, unemployment 이렇게 하죠. A growing number of unemployed workers,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직한 근로자들은 are shunning traditional industries. shun 하게 되면 동사로 무엇을 멀리하다는 뜻입니다. traditional, 전통적인 이란 형용사의 뜻이죠. tradition, 전통에다가 al을 붙인 거죠. industry, 산업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복수로 industries 하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are shunning traditional industries 하게 되면
전통 산업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왜 멀리하겠습니까? 그렇죠. 뒤에 오는 말을 봐야죠. To take advantage. Advantage 하게 되면 유리함, 이점이란 뜻이죠. Take는 취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take advantage 하게 되면 이점을 취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떤 이점을 취하는지는 of 다음에 밝혀지는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take advantage of A 라는 꼴로 외웠을 겁니다. take advantage of A 하게 되면 A를 이용하다 라는 수고 뜻이죠.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A 이점을 취하다 라는 뜻이 되니까 좀 더 매끄럽게 해석하면 A를 이용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A 자리에 opportunities 가 왔습니다. opportunity 하게 되면 명사로 기회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복수가 와서 Y를 IES로 바꿔준 거죠.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디에서의 기회인가요? In the so-called green sector. So-called 직역하면 그렇게 불리는 이란 뜻인데 형용사로 소위 이른바 라고 해석하죠. sector 하게 되면 명사로 부문이라는 뜻입니다. In the so-called green sector 소위 녹색 부문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green sector에 관해서는 colon으로 이어지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areers filled by an increasing demand career 명사로 직업 또는 경력이라는 뜻입니다. fill 하게 되면 연료란 뜻이 있는데요. 연료를 계속 대주면 계속 잘 가지요. 그래서 동사로 가속화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fuel을 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죠. 아마 이 장면을 연상시키면 동사로 가속화시키다 라는 뜻이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동사 뜻으로 쓰였습니다. filled by 해가지고 뒤에 전치사 by가 있으니까 filled는 과거 분사겠죠. 과거 분사가 뒤에서 careers를 꾸미고 있는 꼴입니다. 가속화된 careers, 경력들. 뭐에서 가속화된 겁니까? An increasing demand. increasing 하게 되면 증가하는 이란 뜻이죠. increase에다가 ing를 붙인 겁니다. increase 동사 뜻도 있고 명사 뜻도 있는데 동사 할 때는 스트레스가 뒤에 있죠. 그래서 increase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자동사, 타동사 다 쓰이니까 자동사 할 때는 증가되다 아니면 증가하다. 타동사 할 때는 증가시키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명사 할 때는 스트레스를 앞에다 둡니다. 그래서 increase 해야죠. 뜻은 증가라는 뜻입니다. increase에 있는 se는 s로 발음합니다. z로 발음하는 게 아니죠. demand 명사로 수요 동사로는 요구하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increasing demand 했으니까 증가하는 수요라는 뜻입니다. 어떤 수요인지는 전치사 for 다음에 밝혀주죠.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jobs environmentally 부사로 환경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environmental 하게 되면 환경적인 이란 뜻인데 거기에다 ly를 붙여가지고 부사로 만든 거죠. sustainable 형용사로 지속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sustainable 하게 되면 그냥 써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쓰면서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sustain 하게 되면 동사로 떠받치다, 지탱하다는 뜻이 있죠. 바로 sustain에다가 a, b, l, e를 붙인 게 sustainable이 되는 거죠. careers filled by an increasing demand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jobs 직역하면 환경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경력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environmentally sustainable 하죠.
요즘엔 사람들이 태양광 많이 얘기하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일자리들이 environmentally sustainable jobs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an increasing demand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jobs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green sector에 속하는 career들은 그 수도 늘어날 뿐더러 종류도 다양해지겠죠. 그리고 산업 자체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취직해서 career를 쌓게 되면 연봉도 꽤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careers fueled by an increasing demand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jobs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독직해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As job losses mount, 실직이 증가함에 따라서 A growing number of unemployed workers are shunning traditional industries. 점점 더 많은 수의 실직 근로자들이 전통 산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in the so-called green sector. 소위 green sector, 녹색 부문에서의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Careers fueled by an increasing demand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jobs.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들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에 의해서 가속화된 커리어들, 늘어나게 된 직업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딕테이션한 문장을 의미가 있는 청크 단위로 나눠드릴 테니까 듣고 따라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As the job losses mount. As job losses mount. 여기에는 힘든 발음이 없습니다. 리듬만 익히시면 되겠네요. As job losses mount. Losses. Loss의 복수죠. 복수 발음은 losses. Losses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죠. As the job losses mount. 다음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A growing number of unemployed workers. 한 호흡에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주어니까 workers 할 때 끝을 약간 올립니다. A growing number of unemployed workers. 처럼 말이죠. Growing. Grow 할 때는 오, 우 발음입니다. 우까지 소리를 내줘야 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 우 발음할 때 우까지 소리를 안 냅니다. Number of. 같이 붙여가지고 얘기하죠. Unemployed workers.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붙여가지고 해야 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A growing number of unemployed workers. 다음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Are shunning traditional industries. Are shunning traditional industries. Traditional. TR 발음은 TR 이래야죠. TR. Traditional. Stress는 additional 할 때 주어지기 때문에 additional 강하게 됩니다. additional. Traditional. Traditional. Industries. Stress가 앞에 있죠. 그래서 in the. in 할 때 in을 강하게 해야 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죠. Are shunning traditional industries. 다음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in the so-called green sector. To take advantage 하고 나서 약간 쉽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take advantage of A꼴로 애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으라고 하면은 수고를 아는 학생들은 보통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읽게 됩니다. 여기서 원어민 읽는 거랑 많이 틀리죠.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in 구조상으로 take가 동사고 advantage가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같이 하겠죠. 그리고 of 이하는 advantage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띄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Advantage. T를 죽이고 있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스트레스는 van에 들어가죠. 앞이 강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t가 죽는 겁니다. It vanished. It vanished. 앞에 있는 take랑 같이 발음하기 때문에 take it vanish. Take it vanish. 라고 하고 있죠. Of opportunities. Of랑 opportunity 같이 붙여가지고 발음합니다. Opportunities 할 때는 opportunity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앞에 부분은 upper, upper. 그 다음에 tunities 하면서 스트레스를 줍니다. to가 강하다 보니까 다음에 오는 t는 약하게 발음되는 거죠. 그래서 opportunities, opportunities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분은 리듬까지 바꾸고 있죠. 그래서 of opportunities 정도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In the so-called green sector. In the so-called 한꺼번에 하고 green 할 때 스트레스가 들어가면서 끌어줍니다. green. green sector. 자, 그럼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It's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in the so-called green sector. Careers fueled by an increasing demand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jobs. Careers 하고 나서 잠깐 쉬죠. 뒤에 부분은 다 careers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약간 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한꺼번에 해주는 거죠. Fueled by an increasing demand 한꺼번에 하죠. Fueled에서 D는 거의 발음이 들리지가 않네요. 그래서 Fueled by an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Increasing 할 때 cree 하면서 세집니다. 스트레스가 가는 거죠. Increasing demand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jobs. 원래 environmental 하게 되면 man의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거기다 ly를 붙인 environmentally도 마찬가지로 man의 스트레스가 들어가야 되죠. environ 할 때 var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맨에 들어가는 스트레스보다는 작죠. 그래서 제2강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제1강세나 제2강세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2강세인 var 할 때 더 소리가 큰 것 같죠. 그래서 발음이 environmentally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sustainable. 테인하면서 스트레스가 들어가죠. sustainable. sustainable jobs. 자, 그럼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Careers fueled by an increasing demand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jobs. As the job losses mount, a growing number of unemployed workers are shunning traditional industries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in the so-called green sector. Careers fueled by an increasing demand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jobs. 이 문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S가 V 하면서 라는 뜻으로 as가 이끄는 절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로는 are. 현재 분사구가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분사구까지 수로 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원형. to 부정사가 와서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는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to 부정사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과 그 목적어 부분. 그리고 목적어를 수식하는 of 다음에 오는 전치사 구입니다. 이 전치사 구의 마지막은 green sector로 끝나고 있죠. 그리고 colon 다음에서 green sector가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colon 다음 부분은 careers와 careers를 수식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민이 비록 말은 빨리 하고 있지만 알아듣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말을 할 때 띄어서 말을 해야 될 부분하고 이어서 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문장 구조에 적합하게 잘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 원어민이 어디서 쉬게 되는지 잘 한번 듣고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As the job losses mount, a growing number of unemployed workers are shunning traditional industries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in the so-called green sector.
careers fueled by an increasing demand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jobs.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